기본 핸드폰 연락처에 이름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너 혹시 막 정혜인 배우 되는 거 아니야? 예쁜 토미니. 안녕하세요, 정소민. 정혜인입니다. 저희는 지금 케미 공작소에 엘르 다시 할게요. 시킨 것만 해. 시킨 것만. 엘르 케미 공작소. 왜? 와이스. 저희는 지금 엘르 케미 공작소에 와 있습니다. 환장 케미. 환장하는 케미입니다. 천정이죠. 밖에 왔다고 해야 되는데. 2000점이요. 서로의 첫인상 참견례 자리여가지고 너무 어렵고 불편한 자리였어요. 눈 한번 마주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곁눈 들만 서로를 이게 옆에 앉아있구나라고. 지금은 많이 편해지고 친해졌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시리어스한 느낌을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포인트인데 웃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너가 웃기니까 웃는 거야. 자꾸 웃기게 하니까. 그렇대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아, 던져? 이게 왜? 같이 던지려고. 아, 던져. 이런 환장 케미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인 배우가 연사 후배, 소민 배우가 연하 선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의 호칭 정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후배세요? 몰라. 아, 그런 거를 서로 언급한 적도 없고. 근데 기억나? 우리 처음 봤을 때는 안 불렀어, 서로. 그쵸,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저 이거 좀 드세요. 이제 그날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저도 말을 놓고. 아, 아니요, 말 놓은 과정은 자연스럽진 않았어요. 좀 그 외압이 있었는데. 큰 결심과 굳은 의지로 굳은 의지와 그 부단한 노력이 그럼요. 있었죠. 놓자, 하나, 둘, 셋, 놓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그 존댓말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지금은 좀 친해져서 저는 오빠라고 하고 소민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셋, 야. 혹시 두 분 핸드폰 연락처에 이름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아, 나 이거 오빠 삐질 것 같은데. 너 혹시 막 정혜인 배우 되는 거 아니야? 가로 정혜인 괄호 열고 배우 괄호 닫고. 지금 아는 분 중에 혹시 나 말고 다른 정혜인 또 있어서 굳이 내 직업을 뒤에 갖다 붙인 거야? 아, 근데 나는 사실 그 그냥 이름만 되어 있어. 뭔가 달라? 야? 알았어. 너 이상한 걸려는 거지? 응. 그래.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왜 해놨어? 고르다가 자꾸 쪼아가지고 옆에 걸 잘못 불렀어. 불안해. 아, 그래. 잠깐만. 진짜 미치겠다. 예쁜 토미니. 전화번호 왜 예쁜이 적혀있는 건 내가 태어나서 너가 처음이야. 일단 앞으로 저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이거를 못 찾을 순 없어요. 예쁜이 저장된 게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정수민과 정혜인의 공통점은? 재밌겠다. 짠. 민초 찍먹 없어. 골라야 된다잖아. 나 진짜 상관없어. 나도 둘 다 좋단 말이야. 굳이 하면 찍먹. 어? 나 둘 다 좀 어떻게 해요? 오이. 아, 다 좋아하면 어떡하지? 밥 라이스 누들 치킨이 밑에 있어. 브레드 빵 면이요. 면 아니잖아. 오빠? 빵 좋아해? 아, 나 빵 좋아해. 참고 살아, 항상. 둘 다 싫어하면요? 영상 통화 없나요? 문자.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려움이 많은 밸런스 게임이다. 이거 근데 오빠 할 수 있어, 우리 둘이. 하나, 둘, 셋. 알잖아, 뭔지 알잖아. 하나, 둘, 셋. 위스키. 아, 왜 이래, 진짜. 위스키 좋아하는 데 없잖아. 아니, 그래도.
아 그래도 아이, 정말. 아 근데 위스키를 향만 좋아. 마시는 게 아니라 거의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맛보고. MBTI 뜨거운 물 샤워. 아 저는 사실 아 추위나 더위를 못 느끼세요 이분. 네. 그렇대요. 근데 더위는 솔직히 잘 참지 않아. 근데 땀은 흘려요. 그건 땀이 아니라 수분이야. 뭐가 달라. 더위를 느끼지 잘 못 느껴. 잘 참아. 더위를 못 느끼시는데 며칠 전에 촬영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와. 와 정말 대단하다. 최승유와 배승유의 MBTI 추측이 있어요. 승유는 ESFJ 1분만 보셔도 E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성류가 한 선택들을 보면 ST라고 하기에는 속은 되게 따뜻함이 또 있어서 T도 따뜻해. 아, 나 근데 T의 따뜻함과 F의 따뜻함이 조금 결이 다른데 약간 F의 따뜻함 쪽? J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ES. 사람은 피곤하게 하지 F지 하나하나씩 추정을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찾아봤는데 진짜 성류 같아. INTP 아니면 INTJ 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되게 이상적이면서 상상력도 풍부한 편이고 촬영하면서 알게 된 상대 배우의 습관이 있다면 현장에서 엄청 잘 웃어요. 엄청 많이 웃고 이상한 소리가 가끔씩 나요. 가끔씩 저희 목조시 보이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인사한 적 있으세요? 아, 네. 가끔씩 인사해요. 근데 그거 있다. 오빠가 웃긴 상황이 벌어질 때 저를 이렇게 한번 봐요. 너 듣고 있니? 약간 이런 눈빛으로 소꿉친구 버전, 연인 버전 두 가지 셀카 동영상을 소꿉친구에서 연인으로 가는 나 처음 들어보는 말 셀동 말이야. 요즘 쓰는 말이구나. 뭐야? 어 왜 가만 종지 화면 아니지? 깜짝 놀랐네. 아 이거 이상한데?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해. 내일 촬영할 때 좀 어색해. 정소민이 처음 정혜인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은? 우와 저기 입으로 아니 근데 아니 리액션이 표정 봤어? 아 그래? 아 근데 막 와 이렇게 리액션이 크지가 아 원래 그래 약간 우와 뭐 하는구나. 아 근데 맞췄어. 어떤 말을 내뱉지는 않았던 것 같고 속으로 캐제를 불렀습니다. 겉으로 아니야. 우와 오빠 혼잣말로 우와 이렇게 해? 어? 가끔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정혜인이 군대에서 맡았던 보직은? 운전병. 어? 바로 맞히네. 저는 이것을 음식에 추가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조금 범위가 너무 넓은데 아, 힌트 너무 드려도 네. 될까요? 고순간. 맞아! 어떻게 알았어? 너 얘기한 적 있었어. 다행히 내일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정혜인이 한 번도 연기한 적 없는 직업은? 1번 군인, 2번 경찰. 아 이거 좀 힘든데? 3번 보디가드, 4번 연구원, 5번 약사. 보디가드. 1번 라고 할 줄 알았겠지? 5번. 연구원. 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지? 정답입니다. 연구원이지. 불야성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했었는데요. 불야성에서 했어요. 아 근데 연구원도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블러드에서 제가 했던 역할이 개발자보다 연구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 정답으로 해주죠 뭐. 어쩐지 좀 어렵더라. 정답이 없는 것 같더라. 정소민과 가장 닮았다고 알려진 동물은? 고양이, 토끼? 뭐 이건 오 정답입니다. 토끼래요. 앞니가 토끼 같은 느낌 있어. 오빠 생각 그렇지 않아? 난 아니야. 아 그래? 아닌 말고. 다음 중 정혜인이 출연하지 않은 예능은? 1번 비긴 어게인, 2번 놀라운 토요일, 3번 나 혼자 산다, 4번 바퀴 달린 집, 5번 해피투게더. 이렇게 그 나 혼자 산다 팀 내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괜찮아 우리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어. 바퀴 달린 집 그냥 다 던져보는 거지 뭐. 해피투게더?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한 동안 좀 골랐네. 놀라운 토요일 맞아. 놀라운 토요일 아니었구나. 아니 근데 왜냐면 나 혼자 산다도 내 집을 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곰 나레이션 했을 때 잠깐 악나래 선배님이랑 이건 뭐 다 맞춘 거지 이 정도는. 그렇죠 뭐 다 맞았죠. 저희 엄마 친구 아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엘르 9호로 화보 촬영도 하고 재밌는 질문도 받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놀면서 한 느낌이었고 TVN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 만광부. 아 진짜 입에 안 붙는다고.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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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가 왔어. 정말 환장하겠다. 나 이러고 있어 더 웃을 것 같아. 아니면 뭐라고?